안내선 스티커 그리고 오늘 안내선 모니터 드디어 왔다. 너무 갖고 싶었어. 화장대 공짜로 서비스를 주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세워주면 엄청 편하고죠. 아직 연결 안 해봤지만 이걸 넷플릭스 보려고 샀어요. 3만원대고 원래 4만원대 사려 했는데 세일을 블랙프라이데이 11월 11일 광군제 플러스 페페로데이 기념으로 팔더라고요. 아마 광군제가 맞을 거예요. 알리익스프레스 싸게 샀는데 오늘 스티커를 한번 예쁘게 꾸며보자고요.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자! 줄 몰라서 한참 헤맸는데 이거였어. 근데 문제 스티커를 반대로 붙였어. 다시 붙여야 돼. 거꾸로 붙였어. 선 연결이 이상해서 연결이 안 됐던 거구나. 좋아, 그럼? 엄청 화면도 엄청 크고 잘 나와요. 켜보니까 삼성으로 돼 있던데? 노트북처럼 여기 배터리도 나와. 대박 신기해. 와이파이도 되고. 여기 넷플릭스 깔아가지고 보면은 대박이겠다. 터치 안 되나, 터치? 왜 터치가 안 되지? 헷갈리네. 아직 잘 모르겠네. 터치가 안 되는데? 당황스러운데? 이거는 소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가? 왜 안 돼? 돼. 왜 안 되는 거야? 나 이거 하고 싶단 말이야. 어떡해. 원래는 요게 밑으로 오고 이게 밑으로 오고 이게 위로 와야 되는데 그냥 귀찮아서 거꾸로 된 것만 붙였어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뜯어 붙였다 해가지고 자국이 좀 남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제대로 붙이니까 귀여워가지고 나도 잘 꾸몄는데 싶어가지고 좀 만족은 되네요. 거꾸로 된 것만 다시 붙입시다. 이거가 마지막인가? 아, 그냥 다 붙여. 하트도 있네. 뒤집어진 게 꽤 많네요. 그쵸? 제 처음부터 잘못 붙여가지고. 이것도 다시 붙이고. 이것도. 선테이프 좋아하는데. 그냥 아예 다시 붙여야겠는데. 근데 뭐 거의 다 붙였어요. 그쵸? 식빵. 떨어져 나갈 것 같아. 무서워. 됐다. 꽃도. 근데 이런 건 괜찮아. 놔둬도 될 것 같아. 별거 아니라서. 그냥 틀어진 거, 거꾸로 된 거. 이렇게 해주고, 여기 얘도 좀 커서 꼬꼬약기도 반대로 됐어. 이렇게. 근데 얘는 잘 안 떼어져서 안 떨어져서 그냥 대충 붙일게요. 뿅! 됐다. 예쁘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켜졌다가 켜졌거든요? 힘들긴 했는데 이것도 원래 밑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냥 위에 놔뒀어. 꽃바를 다 붙였고요. 문제는 터치가 안 되는데? 미쳤는데? 왜 이러지? 스피커가 좀 막혔지만 테이핑까지 완료했고요. 스티커 떨어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좀 짜증나서 티가 나지만 옷불 장비 잘 된 것 같고요. 얘는 보관함도 새로 만들었는데 얘는 많이 꾸미고 테이핑하려고요. 저것처럼 대충 꾸미고 테이핑하지만 뒤에 OS도 너무 귀엽죠? 이거는 아이스티 최근에 먹은 거. 쓰레기.